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야. 우주를 연구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해. 저건 뭐지? 우주의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목성의 둘레를 돌고 있는 건 뭐지? 이건 놀라운 발견이야.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갈릴레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죠. 난 못 믿겠어. 아니, 보고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태양엔 흑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태양에 흑점이 있을 수 있겠어? 저렇게 붉기만 한데. 그건 내가 볼 때 망원경 렌즈에 있는 때요. 때! 얼로! 아, 때 아닙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다시 한번 보세요. 달 표면이 매끄럽지 않다는 건 다 보셔서 알고 계시죠? 난 지금도 매끄럽다는 걸 믿고 싶소. 난 이거 보는 것조차 실수이다. 난 이런 망원경 같은 거 차라리 없으면 좋겠어. 우리 갑시다. 아니, 예, 저... 가시지요.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 새로운 진리에 눈을 떴던 갈릴레이. 갈릴레이가 세상을 떠나자 지구가 움직인다는 새로운 진리도 묻혀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이가 사망한 해에 태어난 뉴턴은 또다시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우와! 조엘, 어땠어? 우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로 진리를 주장한 갈릴레이, 정말 멋있지 않았어? 네, 정말 멋져요. 사람들이 무조건 믿던 걸 다르게 생각해보고 공부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려면 공부 무지무지 많이 했어야 했겠죠? 맞아, 맞아. 조엘과 소은이가 갈릴레이에게 푹 빠졌네. 그래. 자, 그럼 이번엔 또 다른 과학자를 만나러 가볼까? 이번엔 어떤 분을 만나게 되나요?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존경했던 분이셔. 바로 아인슈타인이란 분이시지. 우와, 그럼 이번엔 제가 갈게요. 그래, 좋아. 그럼 1890년대 독일로 출발! 역사의 문으로 출발!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역사의 문이다. 역사의 문아, 날 과거로 데려다줘. 우리 친구들, 어제 일요일엔 무엇을 했나요? 아인슈타인이 한번 말해볼래? 어제 저는 책을 읽고 또 계속 책을 봤어요. 아인슈타인, 똑바로 다시 한번 말해볼래? 책 보고 또 기... 안 쳤어요. 아인슈타인 머리 이상해요. 폭탄 맞았나 봐요. 오빠, 뭐해? 과학책 읽고 있어. 그게 재밌어? 응. 아인슈타인, 선물이다. 뭐예요? 나침반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 진짜 좋아요,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이 바늘이 움직이죠? 신기하지? 나침반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인생에 있어서 큰 사건이었어요. 그의 생각이 자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